나 오늘 여자친구랑 100일 이벤트 도와주기란 거 안 잊어버렸지? 어, 알았어. 얘들아, 빨리 와야 돼. 어. 아, 이거 소민 언제 오나? 오빠! 아, 소민이야!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와, 오늘 진짜 멋있는데? 어이, 그래. 앉아. 아이, 이쁘다. 네. 아이, 그, 소미야, 오늘 있잖아. 응. 오빠 친구들이 그, 지나가다 잠깐 들렸다 간다는데 괜찮아? 응, 괜찮지, 뭐. 아, 그래?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아, 비가! 왔다! 소개할게. 여긴 내 여자친구. 뭐 듣고 있니? 야! 떨어져. 수미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있어요. 잡지 마. 아,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아, 네. 어떻게 이거 분위기는 마음에 드세요? 어,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사실 필근이와 소미 씨를 위해서 제가 이곳을 빌린 거예요? 샀어요. 우와! 야, 왜 샀어? 네 여자친구잖아. 살 필요는 없었어, 이걸. 안녕하세요. 필근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윤석입니다. 소미 씨, 이런 곳에 그냥 앉으면 안 되죠. 제가 방석 준비했습니다. 야, 뭐, 너는 가방에 방석을 갖고 다니니? 네가 방석을 안 가지고 다닐 줄 몰랐어, 필근아. 갖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야. 필근아, 여자는 그렇다? 뭐가? 때론 공주 대접 받고 싶어 한다? 뭔 소리야? 솜씨. 네? 이 방석이 불편하시면 제 무릎이 앉으시죠. 왜 네 무릎이 앉아? 안녕하세요. 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필근이 연애 가이드 현규라고 합니다. 하지마, 뭐 왜? 야, 나와. 다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씨. 야, 너 왜 그래? 야. 이벤트 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 알았지? 어? 소미야! 오빠 봐야지! 소미! 응. 소미야! 응. 오빠 봐야지, 그렇지? 어. 야. 오늘 소미 오빠가 소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니까 뭐 먹을 자만 골라볼까? 어, 요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그릴 스테이크 이거 먹을까? 필근아! 여잔 그렇다? 뭐가? 때론 여자보다 더 섬세한 남자를 좋아한다? 뭔 소리야? 솜씨! 네? 이 그릴 스테이크보다 어? 64칼로리나 든 샤토브리앙 스테이크로 하시죠. 소미 씨의 아름다운 몸매 유지를 위해서. 뭐야? 나와! 나와, 뭐야? 소미야! 소미야! 아, 자, 알았어. 잠깐, 오빠 이렇게 시킬게. 여기 샤토브리앙. 세근아, 언제 기다리니? 소미 씨, 이거 드세요. 이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 스테이크를 갖고 다니니? 네가 스테이크를 안 가지고 다닐 줄 몰랐어, 필근아. 갖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지, 스테이크를. 이거 누가 갖고 다녀? 저 필근아, 나 잠깐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좀 다녀올게. 왜? 어, 요리사 에드워드 건 좀 데려오게. 왜? 너 요리해줘야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 아, 아. 너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좋아하는구나. 데려올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케이, 콜. 이정섭 씨 데려올게. 이정섭 씨를 왜 데려와? 야, 야, 여기 인석이가 요리해왔잖아. 이거 먹으면 돼. 인정. 하지만 우리 가게 음식도 한번 맛봐야지. 어. 웨이터. 어, 그래. 이야, 여긴 웨이터도 이렇게 생겼어. 와, 야, 어디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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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요, 이쪽에다 주시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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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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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신 뭐예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저, 당신 뭐야? 뭐예요? 뭐라고? 어? 음식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어. 어. 아이씨, 어쨌든. 근데 이거 스테이크는 되게 맛있겠다, 그치? 먼저 먹어. 이거 먹어볼까? 필근아! 왜 또? 여잔 그렇다? 때론 먹는 것보다 추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뭔 소리야? 솜씨! 네? 사진 찍으세요. 솜씨의 SNS 폭풍 업데이트를 위해서. 아니, 씨! 야! 아, 그래, 나만 나쁜 놈이다, 그래. 솜씨! 찍어! 네? 한사판이에요! 반사판을 갖고 다니나봐. 네가 반사판을 안 가지고 다닐 줄 몰랐어, 필근아. 갖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지, 반사판을. 필근아, 누가 갖고 다니? 나 잠깐 청담동 스튜디오 좀 다녀올게. 왜 또? 사진작가 김중만 씨 좀 데려오고. 아니야, 그러지 마, 줘. 아, 너 조선이 씨 좋아하는구나. 데려올게. 안 좋아해, 하지 마.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케이, 콜. 백가 데려올게. 백가를 왜 데려와? 야, 다 있어, 다 찍었다고. 아이, 진짜 이것들이 왜 이랬지 오늘. 아이, 여기 물 좀 주세요. 아이. 에이, 뭐야, 이씨.
누가 물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여기 있어요. 아니 물을 다 쏟아. 마시게 됐어.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뭐야 당신? 말을 해봐. 뭐 하는 사람이야? 오빠 물 마셔. 어이씨. 어우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여보세요? 야씨 너 네 이러다 봐. 너는 오늘 왜 그래 진짜? 어이 이상한 애도 있네. 너 빨리 이벤트만 도와주고 집에 가. 알았지? 야 내가 오늘 노래 부를 거란 말이야. 야 내가 부탁한 거 알지? 인서가 내가 노래 부르다 사인 주면 이거 꽃 좀 소미한테 전해줘. 필근이가 그래. 주는 겁니다. 알지? 어? 소미 온다. 소미야. 네. 앞으로 좀 나와줄래? 뭐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소미를 만나고 소미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인서다 지금. 소미 씨 100일 축하드려요. 이거 필근인가 준비한 겁니다. 오빠. 좋아.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와 이거 그거 갖고 왔어. 자 필근아. 어? 나 잠깐 방송국 좀 다녀올게. 방송국은 또 왜? 가수 이적 좀 데려올게. 이적을 왜 데려와? 왜? 직접 노래해야 분위기가 살 것 같아. 내가 불러야지. 그럼? 어. 아, 그럼 왼손잡이라도 불러. 왼손잡이 어떻게 부를 건데? 아, 그럼 다 같이. 뭘?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하지마 음악 꺼! 음악 꺼! 음악! 너희 진짜 씨! 너희 진짜 나한테 왜 그래! 필근아 우린 너의 친구잖아. 아유 진짜.